Please arise and please open your Bible. 오늘은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10절 되겠습니다. Daniel chapter 6, verse 4 through 10. 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성경을 펴겠습니다. Please open your Bible. 자, 찾으신 줄 알고 6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위가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향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펜실베니아주 랭캐스터 극장에서 현재 공연하는 것이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올해 신문을 보니까 2002년도에 초연된 성극 다니엘 22년 만에 더욱 강력하게 돌아오다라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번 성극 다니엘 가장 하이라이트는 역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는 장면이죠. 그래서 다니엘 성극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메인 포스터 장면이 바로 사자굴 앞에 있는 다니엘입니다. 역시 다니엘 하면 최대의 위기,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진 것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오늘은 2024년 땡스기빙 선데이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이 시대에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진 이 다니엘을 살펴보면서 감사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이제 막 메대 페르시아가 과도기적 통치가 시작된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이었는데 제국의 전국을 통치하는 최고위급 120명 고관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을 관할하고 매니저할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두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가 계산 한번 해보실까요? 나이가 몇이나 되었을까요? Over 80 years old. 80세가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기 위하여 굶주린 사자굴을 메대 페르시아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동굴 안에서 죽어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자굴 안에 바로 이 다니엘이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럼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신앙적으로 매우 뛰어났습니다. 지혜와 민첩함의 리더십으로 제국을 잘 이끄는 제2인자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의 시기를 받은 것이에요. 다니엘이 티네이저 때서부터 포로로 잡혀와서 80세가 넘도록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있은 후에는 더 높은 자리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하나님이 더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국가를 운영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위기,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섬긴다면, 예수님을 높인다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명의 총리는 오직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30일간 왕 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드는데 성공을 합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니엘 선구교회에 가서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두 명에게 묻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다니엘도 이 내용을 동의했느냐? 그러니까 두 명의 총리는 다니엘도 알고 있고 다니엘도 동의했다고 거짓 보고를 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들의 요청에 의하여 도장을 꽉 찍습니다. 다니엘은 그 선포된 금령을 첫날에 알게 되었죠. 첫날에 자신을 해치려는 것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지는 일을 피하든지 아니면 사자굴에 들어갈 각오를 해야 하는지 다니엘은 디시전,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디시전을 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메대의 법이 왕의 도장이 한번 찍히면 그 조서를 왕도 변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취소해달라고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며 늘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보다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느냐?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 지금 아직 고국으로 못 가고 있으니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들이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때의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 자세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 끝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자, 이제 굶주린 사자들이 있는 굴 안에 던져져 죽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금령을 듣고도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자굴이여 오라. 사자굴이여 오라.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자굴이여 오라. The lion's den. Come. Come to me.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다니엘에게는 이미 섰습니다. 또한 한편에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면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일을 더하리라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 기도는 주로 언제 나오나요? 무엇인가 잘 될 때, 무엇인가 형통할 때, 우린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일이 잘 안 될 때, 병이 들었을 때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상황이 안 좋을 때,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조서를 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나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은 다니엘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예요. 비록 2024년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이 즈음에 환경적으로 어려워도, 비록 육신에 큰 이상이 생겨도, 작년 같지 않더라도 오늘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내가 처한 환경에서 감사하고 계신가요? 우리 모두는 처해진 환경이 다 다릅니다. 똑같진 않아요. 어떤 분은 지금 모든 면에서 형통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너무나 힘겨워, 너무나 고통 속에 있어. 육신의 질병이 갑자기 찾아왔고 괴로워하며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인 사람들의 형편이 각자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는데, 바로 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은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각자의 환경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놓치지 않았던 이 두 명의 총리, 왕에게 찾아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기도했다고 고발합니다. 그런데 고발했던 이 두 명의 총리는 다니엘의 기도하는 겉모습만 보았지,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몰랐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상 종교인과 우리 믿는 빌리버들의, 크리스천의 다른 모습인 것이죠. 다리오 왕은 그때서야 어리석게, 아,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을 죽이게 되었구나, 두 총리의 게임에 넘어간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왕은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하면서도 애타는 심정으로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들의 굴 안으로 던져집니다. 저는 성극 다니엘을 보면서 사자굴이 매우 궁금했어요. 어떻게 표현할까? 어떻게 디스크라이브 할까? 멋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자들이 득실거리며 크게 표효하며 무엇인지 삼킬 듯한 그 사자들이, 다니엘이 들어가자 얌전해집니다. 다니엘이 그 다음 새벽에 사자 그 굴 입구로 찾아온 다리오 왕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는지 이렇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면 왕이 명령을 내린 30일간 사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생각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왕의 명령을 어겨가며 사자굴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 사자들이 분명히 30일 동안 배가 고팠을 거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령이 반포된 첫날에 다니엘은 붙잡혀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리오 왕은 그 다음날 새벽에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였습니다. 죽지 않았죠? 죽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는 다니엘의 무죄가 밝혀진 것을 보고서는 괘씸한지라, 그래서 두 총리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이 사자굴 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굶주린 사자들이 그 뼈까지 부서뜨립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나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직도 메데 페르시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한 사람의 감사 기도로 인하여 왕의 금령은 이틀 만에 폐지가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죠. 다니엘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시작.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꽃 가운데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심이라. 아멘. 여러분은 오늘날에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니엘처럼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오늘 나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자 구리여 오라 심정으로 나아갔던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감으십니다. 작년보다 더 힘겨워하시는 분 여기 계신가요? 뜻하지 않았던 괴로움과 고통과 병이 찾아왔나요? 작년에는 감사했는데 올해 감사하실 수 있나요? 다니엘은 평상시 하던 대로 감사했습니다. 평상시라는 것은 다니엘에게도 승승장구가 있었겠죠.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때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사자굴에 떨어져야 될 그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감사하며 나아갔습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신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괴로움이 나에게 아직 있습니까?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 사자굴이여 오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는 오늘 감사하리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십니다. 감사를 이길 자가 어디 있겠어. 하나님 앞에 감사는 다니엘처럼 내게 하여주. 나의 육신이 고달프고 아프고 나에게 중한병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경제적으로